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4월 17일 PC 1.0 28차 패치노트가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무기 마스터리 시스템과 에란겔 리밸런싱 등 주요 패치가 있으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선보이는 무기 마스터리 시스템을 살펴보죠. 배틀그라운드 모든 총기에 경험치를 획득하여 레벨을 올리는 시스템인데요. 무기 마스터리는 시즌 같은 게 없이 지속적으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레벨은 무기별로 100렙까지 달성이 가능하고 레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세 종류인데요. 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참은 5레벨마다 획득이 가능하고 무기 스킨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상은 메달입니다. 메달은 무기와 관련된 조건을 달성하면 보상으로 메달을 획득하는데 업적과 같은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티어 엠블럼은 무기별로 레벨에 맞는 엠블럼을 획득하고 10레벨마다 엠블럼이 바뀝니다. 다음은 에란겔 2차 스폰 리밸런싱 관련 소식입니다. 에란겔의 스폰이 되는 모든 아이템의 총량이 약 28%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중요도가 높은 아이템 스폰율을 살펴보면 AR이 64% 증가하고 DMR이 114% 증가하고 SR도 177%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장비류와 회복템도 소폭 증가하고 2렙 장비의 비율이 특히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서 에란겔을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차량 애니메이션도 개선되었는데요. 차량의 각종 라이트가 켜지는 효과가 추가되면서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SR로 몸통 피격 시 피해량 개수를 150%에서 130%로 감소하고 AWM의 피해량도 120에서 105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UI UX 기능도 일부 패치가 되었는데요. 상점 미리보기에서 확대 축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팀원의 부스트 게이지도 나와서 드링크를 먹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지정 매치도 패치되었는데요. 연막탄 타이머 UI가 추가되어 연막이 사라지는 걸 UI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사라졌던 플레이어 추방 기능이 다시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PC 1.0 28차 패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무기 마스터리로 어떤 무기 장인인지도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